형은 안 부르네요? 네. 네. 안 불러요. 그냥 그냥 서로 가만히 있으면 돼요. 그냥 야. 맞아. 야 그냥 이래요. 야 민구가. 야 만지야. 야. 아 그래요? 친구처럼 지내요? 네. 어차피 2분 차인데 굳이. 3분 차. 정확히 말해 얘랑 아니, 근데, 저랑 3분 차. 얘랑 아니, 근데 저랑 6분 차. 아 왜냐하면 그래도. 아니 실제로 대안이 민국이 만세 이렇게 있었는데 한 번도 위치가 안 바뀌고 또 마침 또 순서대로 나왔어요. 아 진짜요? 네, 이름 뱃속에 지어놓은 순서대로. 처음에 새쌍둥이 가졌을 때 산부인과에서 굉장히 강하게 권유하더라고요. 하나를 지우는 게 산모를 위해서도 아이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다. 남은 아이를 위해서도. 왜냐하면 엄마 심장에도 무리가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. 근데 아내가 자기가 버티겠다고 포기하지 않겠다고. 제 얘기 좋다. 네, 의젓해요. 울지마, 울지마. 아이고, 의젓해라. 애들이 이제 다 커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대견하고 네. 그래서 내가 참 산부인과 의사로서 그래도 좋은 일을 하는구나. 그러다가 삼둥이가 이제 세 살이 되던 해에 슈퍼맨이 돌아왔다. 이게 뭐 진짜 공존의 히트를 합니다. 배꼽 인사. 안녕하세요. 제가 대안이고요. 만두. 민국입니다. 안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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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세야 이구야. 안세야.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촬영이야. 그렇지. 하나, 둘, 셋. 다음에 또 만나요. Friday.